순천 특집 생생 정보마당 첫 번째 코너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완전 정복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이렇게 날도 좋고 꽃도 좋은 5월, 저는 지금 전라남도 순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요, 자연과 꽃에 푹 빠져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전 세계 최대 규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꽃들과 사랑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Let's go! Go, go! Go! 순천은 지금 정원에 삽니다. 10월 31일까지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때문인데요. 무려 193만 제곱미터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벌써 누적 관람객 290만 명 돌파까지 전 국민의 시선이 순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요거는 왕수선화래요, 여러분. 아, 진짜 꽃들 너무 예쁘죠? 여기 진짜 예쁜 거 천지예요. 봄의 기운 물씬 풍기는 어여쁜 꽃들이 순천만에서 알록달록 만개했는데요. 잘 몰라도 하나같이 예쁘네요. 이곳에서 다양한 포즈로 추억을 남기는 관람객들의 얼굴에도 한박 웃음꽃이 만발입니다. 다들 웃고 계시네요. 꽃 보면 어떤 기분 드시나요? 너무 아름답죠. 아름답죠.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젊어지는 것 같으세요? 와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 재밌어요. 거설머지면 안 되는데. 박람회장을 가득 채운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할 꽃들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660여 종류의 천만 송이에 달하는 꽃들이 생태의 수도 순천을 대표해 위풍당당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짠! 누가 꽃인지 모르겠죠? 네! 바람이 있나요, 어디? 그러나 꽃 중에 꽃, 경미꽃, 예쁘네요. 세계 최고 규모라는 정원박람회의 묘미는 볼거리에서 그치지 않죠. 즐길거리 또한 엄청난데요. 여기는 꿈의 다리. 꿈의 다리요? 꿈의 다리래요. 오! 습지정원과 국가정원을 연결하는 꿈의 다리가 평범한 다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눈치채셨죠. 이름에서 예상되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겼답니다. 여기가 전 세계의 어린이들의 꿈을 적어서 이렇게 다 걸어놓은 거래요. 무려 전 세계에 14만 명의 아이들의 꿈이 모였는데요. 다양한 언어와 개성 있는 그림으로 그려진 각양각색의 꿈이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친구도 저렇게 보면서 우리 친구 꿈 생각했어요? 네. 우리 친구 꿈은 뭐예요? 요리사요. 요리사? 네. 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기쁨을 주고 싶어요. 와, 일단 자세가 돼 있네요. 우리 친구 말하는 것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는 꿈이 뭐예요? 축구요. 어? 축구. 축구 잘해요. 축구 잘해요? 네. 그럼 한번 그러면 슛 하는 거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미래의 영상에 골! 비록 신발은 벗겨졌지만 꿈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공대시네.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다양한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다 보면 아무리 긴 다리라도 순식간에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여기서 그칠 수 없죠.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다양한 테마로 연출되어서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시민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정원을 상상하게 만든다는데요.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여기 꽃도 다 예쁘게 지금 다 자라있는 상태라 네. 네, 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저도 지금 이제 막 네. 와가지고요. 아, 어떻게 하면 여기를 잘 볼 수 있을까 고민이거든요. 아, 여기가 오면은 네. 뭐 세계여행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세계여행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순천에서요? 세계여행을 할 수 있다고요? 로망인데? 비행기 값이 없는데. 물론 무료입니다. 아, 무료인가요? 입장권만 내시면 전 세계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아, 비행기 표 필요 없는 거예요? 아, 필요 없어요. 가이드처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세계여행 할 수 있는 그런 곳. 와. 딱이에요. 자, 그럼 제가 어디로 세계여행을 떠나면 될까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이요? 저쪽이요. 갑니다. 슈. 슈. 따라오세요. 그런데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걷고 또 걷고 주위에 물어보면서 한참을 헤맨 뒤에야 겨우겨우 와, 드디어 찾았어요. 여긴가요? 영국 국기. 영국이요? 여기 영국 정원이에요.
영국? 웰컴 투 영국! 간신히 도착한 영국의 찰스 3세 정원부터 각 나라 별 특성을 살려 꾸민 12곳의 세계 정원이 있는데요. 세계의 모든 정원 문화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오, 좋네요. 그중 스페인 정원은 특별한 포인트가 와. 있다는데요. 와! 진짜 예쁘다! 여기가 지금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을 모티브로 만든 곳이래요. 아람브라가 이런 느낌이군요. 드라마에서 봤죠. 네. 와, 스페인 멋져요. 정원을 지나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멕시코 정원과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민트색 풍차가 있는 네덜란드 정원까지 정원 안에서 세계 여행하기 참 쉽죠잉. 네덜란드 관도 되게 좋았었어요. 아, 진짜 그런 듯한데요. 파란 그 자체 초록색만 해도 힐링이잖아요. 초록색의 아기자기한 꽃들 색깔에 너무 좋았습니다. 아름답고 그냥 못 보던 꽃도 너무 많아요. 진짜 멋있네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는 보는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색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어, 여기 웬 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여기 박람회장에 배가 있어요? 아 예, 호수 정원에서 이 우리 정원들이 뭐 타고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원 드리모는 순천의 첫 줄인 동천에서 즐기는 수상체험 프로그램인데요. 맑은 공기와 바람을 느끼며 상상 낭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야 배가 꽤 큰데요. 박람회장 말고도 주변에 돌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동천의 뱃길을 따라가다 보면 국제 정원 박람회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던 물 위의 정원에 도착하는데요. 육지뿐 아니라 물 위에 정원을 조성해서 국내 최초 수상 정원의 혁신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네, 시원한 바람 맞으니까 너무 속이 뻥 뚫리고 정말 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한번 시간 되시면 나중에 오셔서 야간들 한번 타보십시오.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서 잠깐 궁금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 정원 드리모가 이끄는 반짝반짝 오묘 분위기의 야경인데요. 정말 추천할 만하네요. 영화 아니에요? 무사히 순환 후 또다시 시작된 정원 박람회 탐험. 이 넓은 곳을 빠짐없이 즐기려면 잠시도 쉴 틈이 없답니다. 오, 여기는 숲길인가 봐요. 나무들이 양쪽으로 울창하네요. 유유자적 자연의 정취를 느껴보는데요. 피톤치드 향 완전 좋은데요? 힐링된다. 하지만 숲길이 아니란 것이 함정. 사실 여긴 거대한 미로 정원입니다. 우와, 미래. 길이 이렇게 없네요. 어? 길이 없어요. 그쵸. 길이 없는데? 어디로 나가야 돼요? 역시나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는데요. 우리 지금 같은 데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해. 어떡해요. 그런데 이 미로 정원도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순천시의 시조인 흑두루미의 형상을 미로로 만들었는데요. 미로에 감춰진 출구를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아, 또 숨겨진 또 다른 재미를 있네요. 찾아볼까요? 싱그러운 꽃내음. 아, 취한다. 취한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취한다. 아, 제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어? 어? 저분은 뭔가 범상치 않은데요? 저분 제가 만나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가볼게요. 심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 주인공. 대체 누구일지 한껏 기대해 보는데 그의 정체는 바로 순천시장님이신가요? 맞아요. 노광규 순천시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네, 또 뵈요. 생생정보마당 시청자를 위해 특별히 순천시장님께서 직접 해설사를 자처해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포인트를 소개해 주신다는데요. 퀴즈가 특별한 과일도 아니에요. 아이들 이 꿈을 크게 한번 이렇게 담아보고 한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너무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 그런 뜻이에요. 와. 달리기 잘하세요? 네? 갑자기요? 네. 달리기요? 저기까지만 뛰는 겁니다. 저기 언덕까지. 갑자기요? 갑자기 시작된 달리기 한판 승부! 시작!
시작과 함께 접목단 힘을 다해 달리는데요. 경민 씨 빨라요. 달려주세요. 과연 승자는 누구? 어, 경민 씨 빨라요. 야, 달리기 진짜 잘하네. 이겼어요, 네. 제가. 안 봐주시네요. 근데 달리기 시합을 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넘어지더라도 잔디밭이고 흙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스팔트나 시멘트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칠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네.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실수를 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네. 수 있는 곳. 그럼요. 이곳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서도 치유를 얻고 쉼을 얻는 웰니스, 맨발 걷기 어신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순천만까지 15km예요. 15km나네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15km를 이렇게 걸어가요. 아, 걸을 수 있어요, 순천만까지. 그리고 저렇게 물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할 때 걷는 거예요. 힐링 될 것 같아요. 지구의 에너지와 신체를 연결한다는 의미의 생태 액션 콘텐츠. 어신길은 자연도 느끼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답니다. 아, 이런 포인트 너무 좋네요. 갑자기 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잔디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요? 있네요. 너는 누군가의 발밑에 있어 보았느냐. 이야. 나의 이 겸손함을 너의 발끝부터 전해주겠다. 우와. 겸손해진 것 같아. 자연을 만나 감성 폭발한 경미 씨 최고입니다. 계속해서 찾은 곳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안 빌라 정원을 우와. 모티브로 조성한 이탈리아 정원인데요. 우와. 다양한 테마 정원을 기획하게 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둘러보니 한층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기획을 딱 하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도이치에서 오는 이 칙칙함과 회색빛을 언젠가는 벗어 던져야 되는데 지금이다. 우리는 밝고 맑은 푸른 녹색 공간에서 이제 살 때도 되었다. 우리 도시부터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됐는데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사실은 여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개막식을 대통령님과 대통령 부인께서 같이 오셨어요. 굉장히 격려와 응원해 주시고 가셨죠. 예. 박람회 못 오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예. 그분들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오시면 좋습니다라고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순천으로 한번 오십시오. 여러분들 도시에서 얼마나 힘들게들 코로나를 이겨내시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기 오셔서 재충전에 가십시오. 오시면 충분히 재충전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매력 발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실내 정원을 둘러봤는데요. 바람에 날리는 향긋한 꽃내음이 있는 야외와 달리 오밀조밀하게 꾸며진 실내도 매력적입니다. 여기는 실내 식물원인데요. 지금 여기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저 위로 올라가면 뷰가 최고예요. 실내 정원은 과학적으로 설계하여 다양한 기후대의 세계 식물을 보존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이랍니다. 너무 예쁘다. 실내인 것을 잊게 할 만큼 큰 규모는 탁 트인 전경을 선물해 줄 뿐만 아니라 돔 구조로 되어 있어 걷는 재미도 있답니다. 지금 여기가 나가는 길인데 시크릿 가든? 비밀의 화원이 있다는데요? 이름부터 비밀스러운 기운 뿜어내는 시크릿 가든에는 대체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입구부터 살짝 어두워요. 우와. 진짜 분위기가 우아하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미래 지구 환경을 상상해서 만든 신비의 공간인데요.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미래 기술을 접목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꽃도 나무도 보면 기분 좋아지는 예쁜 것들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끝인 줄 아셨죠? 뭐, 끝이 더 있어요? 아닙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대요. 낮에는 화려한 꽃망울들이 눈을 사로잡았다면 우와. 밤에는 낭만 가득한 빛의 정원으로 바뀌는데요. 와. 뿐만 아니라 휴식시설인 가든스테이에서는 온전히 정원의 품에서 야경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누릴 수 있답니다. 취침까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놓칠 것 없는 정말 힐링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순천 오셔서 그동안 스트레스 확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순천으로 오세요.